수사쟁이 쭉. 오늘 알아볼 건 아이돌의 습관. 첫 번째는 AB6IX와 워너원의 이대희인데요. 대희는 여러 습관을 지닌 습관부자로 유명한데 양손을 크로스해서 손깍지 끼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잠길때면 손깍지를 끼고 있는 대희가 발견되는데 손과 관련해서는 한쪽 손에 검지를 들면 다른 손도 검지를 따라하는 습관도 지니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검지를 들고 있을 때 왼손의 검지도 자동으로 펴집니다. 또 입술을 귀엽게 만드는 습관도 지니고 있는데 팬들은 대희의 표정을 너무 귀여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물을 마시고 시작하는 에비뉴와 워너블의 사랑둥이 대희 화이팅! 두 번째는 엑소의 디오인데요. 경수는 다양한 습관들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서 있을 때 엄지발가락을 붙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발끝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데 팬들은 경수의 습관을 너무나도 귀여워하는데요. 또 겸손하게 부정할 때는 웃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습관도 지니고 있고 머리도 습관처럼 자주 쓸어 넘기는 편입니다. 팬들은 경수의 이마 쪽 라인이 예뻐서 머리 넘기는 것도 예술이라며 큐티한 미모를 극찬하게 만든 엑소엘의 눈치 보는 조약돌 경수 화이팅! 세 번째는 여자친구의 신비인데요. 은비도 재미난 습관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바지춤에 간식을 숨겨놓는 습관을 지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간식이 있으면 바지춤에 숨겨놨다가 배가 고플 때 조금씩 꺼내먹는 편인데요. 팬들은 도라에몽 주머니 같다며 귀여워했고 다른 팬은 우리 할머니의 습관이라고 할 정도로 엉뚱하고 신기한 습관을 지니고 있는 버디들의 숙소의 아버지 은비 화이팅! 네 번째는 비투비의 정이룬인데요. 이룬이도 특이한 습관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연습생 시절부터 화분을 끌어안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TMI 뉴스에 에핑크와 함께 출연했던 이룬이는 화분을 끌어안고 다니는 습관이 방송에서 공개되었는데 연습실에 물건을 자주 올리고 다니는 바람에 큐브 실장님이 화분을 내 분신처럼 들고 다니라고 해서 그때부터 화분을 들고 다니는 게 버릇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까지 화분을 들고 등교한 멜로디의 사랑스러운 룽디 이룬이 화이팅! 다섯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인데요. 지민이는 다양한 습관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에 턱을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처에 누군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턱을 올리는데요. 외국인에게도 턱을 올릴 정도로 자주 하는 습관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를 살짝 누르는 습관도 있고 옆 사람이 했던 행동을 기억했다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목이 뻐근할 때마다 목을 풀어주는 습관을 지닌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장소에 상관없이 목을 자주 풀어준다고 하는 아미들의 사랑스러운 망개떡 지민이 파이팅! 여섯 번째는 트와이스의 나연인데요. 나연이도 팬들이 귀여워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데 자주 입술을 내밀고 아랫 입술을 만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동료를 팔로 밀거나 때리는데 해외 팬들조차 나연이의 습관을 신기합니다. 또 평소에 앉을 때 무릎을 웅크리고 앉아서 김쭈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팬들은 나연이의 이런 모습을 넘나 귀여워합니다. 또 어딘가를 바라볼 때 손으로 만환경을 자주 만드는데 팬들을 위해 가끔 하트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는 원스들의 영원한 귀여워 나연이 화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호시인데요. 순영이는 팬들이 부러워할 만한 습관이 있는데 성민이와 함께 있어야 습관이 잘 나타납니다. 순영이의 습관은 성민이와 얘기할 때 성민이의 입술을 보는 버릇인데요. 성민이와 얘기할 때마다 눈이 아닌 입술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애틋하게 입술을 바라보고 얘기하는데요. 팬들은 설레고 부럽다며 진짜 둘이 벌써 뽀뽀한 거 아니냐며 궁금해서 미치게 만든 캐럿들의 사랑스러운 좋게 터져 순영이 화이팅! 여덟 번째는 아이즈원의 나코인데요. 나코는 팬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데 콘서트에 가서 인사를 할 때 오른쪽으로 몸을 쏘렸다가 일어나며 인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팬들은 나코의 오뚜기 습관이 너무 귀엽다며 마치 인형 같아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요. 또 기분이 좋을 때는 360도 보는 습관이 있는데 얼마나 돌았는지에 따라 기분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팬들을 항상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위즈원의 야부키 잔디 나코 화이팅! 아홉 번째는 엑스원의 김요한인데요. 요한이도 팬들에게 귀여운 습관으로 사랑받는 중인데 보노보노의 실제 모델인 아기의 다리 뒷밤을 만지는 것처럼 요한이도 시간이 날 때마다 두 손을 밤에 갖다 대는 습관이 있는데 팬사에 가도 요한이의 습관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요한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며 요한이 두 손을 밤에 문지르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 아니냐며 완전 해달 같다며 김해달 잃지 못한다며 사랑스러운 뒷밤 습관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는 원잇들의 사랑스러운 뽈뽀리 요한이 화이팅! 열 번째는 레드벨벳의 웬디인데요. 승환이는 팬들을 설레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 바로 동갑인 슬기의 어깨 뒤에 기대는 버릇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슬기의 뒤로 가서 어깨에 기대는데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슬기의 왼쪽 어깨로 가져가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환경과 장소에서도 슬기의 뒤로 가는데요. 심지어 할로윈 파티를 할 때조차 가면을 쓴 채로 슬기의 뒤로 숨는 러비들의 영원한 손다정 승환이 화이팅! 지금까지 아이돌의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수사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